아 요즘에 가장 핫한 우리 인스타 스타. 네? 아 감사합니다. 아 요즘에 그 머리 스타일이 너무 핫해요. 아 네. 그 제가 그 헤어스타일 이름을 붙여드렸어요. 제거 강남 제비 스타일. 강남 제비 스타일 1등인 거예요. 아 그렇죠. 강남 제비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남 제비가 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.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머리를 남자 머리인데 되게 섹시하게 잘하더라고요. 아. 특히 뭐 다운펌 하면서 이렇게 딱 붙이면서 네. 라인 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. 아. 아 요즘에 후배지만 보면서 네. 아 맞아 머리는 이런 느낌으로 잘라야지 아마 잘하더라고. 저도 오늘 저는 그냥 뭐 오랜만에 찬욱 쌤이 저희 샵 놀러 와서 오늘 네. 비가 와서 되게 한가했거든요. 그래서 간만에 네,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뭐 뒷머리는 좀 올리고 네네. 옆머리 좀 다듬고 네네. 뭐 가볍게 좀 깔끔하게 이만 질려야 될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스타일링 좀 혼자 하시고 알겠습니다. 잘라볼까요? 한옥 쌤은 다 바이브 하나? 남자는 저는 클리퍼 많이 써요? 네, 클리퍼 써요. 네. 나도 클리퍼 많이 써. 네, 손목이 아프니까. 아니, 하루에 남자 머리 몇 명이 잘라요? 많이 안 잘 때도 있어요.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 것 같던데, 그 스타일 보고. 뭐 물리의 날은 뭐 10명, 12명, 아,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. 밥줄이니까. 아, 밥줄이다. 아니, 되게 근데 머리를 잘하더라고요. 요즘에 교육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? 아, 네. 뭐, 네. 성교육도 하고 있고. 성교육이요? 예, 성교육도 하고, 학습교육도 하고, 네, 두 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무대장님, 원장님입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니 요즘에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. 아 근데 말도 안 돼. 아 진짜로. 그러면 아 우리 천호 쌤들 요즘에 많이 정말 좋아졌다. 좀 지더라고. 원장님이 좀 이렇게 쭉 보셨던 것 같아요. 저 완전 디자인을 2인체 때 보셨죠. 그래도 제일 싸죠 보면. 네 그리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. 아 잘하더라고. 되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보기도 되게 좋았고 네네. 그냥 뭐 나중에 우리 찬우 쌤이 네.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숟가락 좀 아 젓가락이 아 그럴 리 없겠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워주십시오.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잘하고 보기 좋아서 진짜 칭찬하고 싶어. 아 근데 우리 찬호 쌤이 보면 이제 매출을 할 때가 네. 1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000대가 넘고 슈퍼스타 길로 이제 가고 있잖아. 네. 근데 보면 아 정말 잘하더라고. 아, 요즘에 네. 이제 딱 그 단계가 왔어요. 아.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정화금? 많이 주변에 도움이 많이 있어서 원단이 도움이 많이 있고요. 아니야, 아니,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좀 잘해야 돼. 네. 그냥 잘 풀려야 돼. 네. 파이팅 하자고. 네. 파이팅. 너무 요즘에 잘하니까 보기도 좋고. 근데 남자 머리 그 네. 뒷머리를 굉장히 바짝 올리잖아요. 네, 좀. 이렇게 붙잡나요? 그러니까 웨이트 라인이 보통 이 정도라고 하면 네. 약간 한 요 정도까지 웨이트를 잡잖아. 네, 그렇지. 훨씬 자체 높아요. 그래서 원래 예전에 나도 좀 높은 편이었는데 네. 참옥 쌤 거 보면 더 높다 생각했었는데 많이 높아요. 네. 네. 아, 일백 맞아. 이게 강남 스타일인데 네. 강남 제비. 왁스를 발라야 형태가 있고. 저가 더 높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근데 더 높은 거는 좀 그런 거 같아. 일단 그 적당히 그 바버 말고 렌즈 샵 있잖아요. 그런 데서는 꽤 높더라고 저보다. 팔처럼 만들어 보이더라고.
저 같아서 그냥 사다퉁인데 팔로 아침에 전반적으로 참호쌤 스타일을 내가 좀 약간 카피라고 하는 게 아니죠. 카피 스타일을 약간 참호쌤 스타일로 할 건데 참호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. 남자 머리만큼은 참호쌤한테 더 많이 배워. 아, 진짜로. 요즘에 보면 스타일링을 되게 잘하고 반지를 잘 빼더라고. 그리고 저는 진짜 잘하는 그 유튜브에 그 찬호쌤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네, 나올 겁니다. 맞아요. 남자분이 잘 안 했는데 앞으로 많이 올려드렸어요. 아니 좀 이렇게 보면 엣지 있는 컷을 잘하더라고요. 찬호쌤이. 근데 진짜 엣지가 중요하거든. 그런 거. 사진에서는 더 사진에서는 또 보면 머리는 진짜 그것밖에 없어. 네. 딱 이렇게 딱 와 해야 돼.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저는 뭐 솔직히 뭐 인스타 뭐 이런 거는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와 그러니까 내가 딱 머리를 하고 왔는데 와 머리 어디서 했어?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반응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참 그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창호쌤이 요즘에 남자 머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. 좋게 봐줘. 아니 사실인데 뭐 너무 잘해서 목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도 잘하고 해갖고 나중에 진짜 슈퍼스타. 저번에 저희 막 고깃집에서 대화하는 거 찍었잖아요. 근데 주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. 있어? 네. 어울렸어? 네. 그 헛소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? 사람이 거의 빼고 아 뭐 술이 취해가지고 아 근데 그거 이제 주변 미용하시는 형들이나 이제 보고 되게 도움 많이 됐다 원장님 말씀 도움 많이 됐다 왜냐면 그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찬호쌤 마치 이렇게 쫙 올려야 되는데 그 느낌이 잘 안 나오네요. 제가 풍수가 그렇게 안 돼요. 그것도 이제 풍수랑 머리 간지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짝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이 정도까지 올리고 싶은데 남자 머리 혹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? 안 된다? 일단 웨이트 낮은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. 웨이트는 좀 높여라. 네네. 나 스몰럭 마인드로 보통 이제 여자분 보통 이용사분들 뜨시는 게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다 뭉치니까 숟가락을 제거하는데 그게 이제 지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취할 때 숟갈이 많이 안 돼요. 오히려 뜨고 지저분하더라고요. 저랑은 좀 스타일이 반대인데요. 저는 남자 머리는 무조건 조절합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머리, 옆머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숱을 치고 라인을 잡아요. 좀 대체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웨이트를 높여라. 사이드 웨이트나 뒤 웨이트 너무 낮으면 안 해요. 웨이트를 높여라. 또 뭐 팁 좀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스퀘어를 만드는 거? 스퀘어를? 네. 박스? 네. 박스를. 위에를 이제 레이어로 하면 땅이 죽은 데가 더 죽어 보이고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생레이어로 안 하고 스퀘어로 최대한 스퀘어. 코너를 남기면 근데 코너를 남기면 막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남길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반원 형태요? 네. 그럼 그 무게감은 어떻게 해요? 그거를 저는 질감을 했어요. 질감으로 그거를 길이를 남기고 질감입니다. 네, 질감. 길이를 이제 두상이 꺾인 부위를 길이로 채운다고 생각해서 길이를 남기되 그 부분의 무게감은 제가 질감으로 따로 채워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나중에 저희 제 방송에 남자 머리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아, 네, 저 뭐 좋습니다. 좋아요. 그 모델 지원하실 분, 네, 선착순 한 분 네.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.
그래서 날짜만 맞으면 저녁이면 가능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에 뭐 아모레퍼시핀? 네. 아모레퍼시핀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 중 하나인 친구인데 샵에 와서 또 이런 모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영광이네요. 아유, 영광이다.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, 나는. 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인정하게 돼. 그렇게 되는 거지.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, 네,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네. 요즘은 그렇지 않아. 인정하고 네. 배울 건 배우면 되니까. 예. 대단했죠. 잘 제비 스타일을 아주 잘. 그러면 사이드 칠 때 이렇게 투블럭 라인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요? 네, 전 위에를 먼저 자르는데. 아, 위에를 먼저 자르시죠. 예, 위에를 먼저 자르고 여기가 이제 뼈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. 이 뼈를 아울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탄다. 그렇게 돼. 그리고 이제 디스펑션이 들어가는 위치가 뼈가 튀어나온 곳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튀어나온 뼈 밑에서 섹션을 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전 개인적으로 그걸 튀어나온 위까지 그걸 떠요. 아울러서 네네. 그게 이제 투블럭의 디스커넥션이잖아요. 네. 테크닉적으로 뼈가 튀어나온 곳을 제거 디스커넥션 제거해야 그 위에 머리가 얹어졌을 때 플랫해지니까. 근데 참호 그 부원장님은 지금 참호 원장님만의 레시피가 몇 개나 됐어요? 여자 다섯 개, 남자 두 개. 남자 두 개 스타일. 네. 딱 나는 이거는 내 레시피다. 딱 할 수 네. 있는. 네. 네. 오, 나보다 많은 거 같은데. 아니, 그거 아닌데, 그냥 요즘 남자는 진짜 빨리 짜요. 왜냐면 저도 패턴화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. 네,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.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라.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이 스타일만큼은 내가 정말로 10분 안에 잘라도 정성스럽게 자르는 것과 대충 자르는 느낌이어도 똑같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느낌으로. 네.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상업 아트잖아. 네. 우리의 아트적인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팔아서 그 비용으로 우리는 생계를 하는 거잖아. 네.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지. 맞아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이 좀 더 잘 나가야 되잖아. 그러려면 패턴 하는 기본인 거. 옛날에 네. 그, 나는 아직도 뭐 한 사람 한 사람 네, 맞추는 것도 맞춰야 되지만 그 패턴 안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. 네. 왜냐면 스타일이 사람들마다 본 눈이 다 저는 엇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그냥 딱 보기 좋아 보이는 거랑 누구나 봐도 되게 좋았죠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에 교육 꼭 해주세요. 네. 요즘 근데 천우쌤은 브랜나루는 스펠, 아니, 그, 좀 이렇게 뼈 쪽까지 좀 있나? 네모 같지 않나? 전 스펠? 트라이닝이 있는데, 브랜나루는. 네.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뼈 쪽하게 한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, 네. 그 얼굴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네네. 좀 네모나게 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. 아. 특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? 옆선이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네모나게 해주거든. 지금 나도 약간 네모났습니다. 어, 네.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브랜나루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놓잖아요. 그럼 진짜 저는 싫거든요. 아, 그럼 저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딱 스타일에 아 이렇게 해야 싶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미지를 보거든요.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면 솔직히 막 고급스럽진 않잖아요.
약간 명품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백화점보다는 좀 동대문 시장이 좀 더 잘 어울리죠. 근데 이제 느낌이 사람으로 보면 근데 이제 너무 또 그 느낌으로 가볍게 해버리면 더 날라리가 지겨워서 싫더라고. 헛소리였습니다. 찬우 부원장님 모셔가지고 간만에 유튜브 찍고 있네요. 진짜 요즘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손님한테 계속 찍자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. 말을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. 미용하시는 분도 괜찮거든요. 만약에 촬영하고 싶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이제 환영. 윗머리 좀 잘라? 네. 안 자르면 싫으면 안 자르면. 아니요, 저 좀 짧고 새카맣게 하는 게 좀 좋죠. 옆머리만 다듬으려고 그랬는데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. 아니. 내일 생각을 그랬는데. 아, 네. 새끈한 게 좋으면 새끈하게 해야 되는데 새끈하게 안 나올까? 아, 좀 길어가지고 약간 지금 약간. 알겠습니다. 네, 가게에서 요즘 머리 누가 안 잘랐던지? 저 가게에서 안 잘라요. 아, 누구나. 아니 그 그냥 친구들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다 자르니까 눈치 보이잖아요. 스태프들이 내 머리 상상 또 그렇고 미안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래 가가지고 돈 다 내고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어. 편한 마음이 편해. 그리고 말하기도 편하고 직원들한테는 말하기도 편하니까 뭐 여기 좀 이렇게 잘라달라 우리가 또 그렇지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약간 그런 뼈 잡아보고 뼈가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아요. 네. 근데 여기가 제가 저는 많이 있는데 이건 최소한 잡는 거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건 제스. 아니 그 스타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때 뭐 슬리퍼로 좀 빨리. 아예 근데 그렇죠. 했던 거에서 이제 옛날에 허시컷 했는데 너무 층이 과하게 나고 질감 차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지 코트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한 거죠. 조금 더 섬세하게요. 네. 예전에 제가 드라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찾아서 그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다음에 요즘 스타일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무게감 차이가 그죠. 어디에 포인트를 줄고 자르는 네.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건 일본 샤기컷 같은 경우는 뭐 웨이트를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우리나라가 진짜 커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.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질감 처리 같은 게 일본에서 약간 넘어온 영향이 많아요. 네. 근데 그걸 똑같이 안 하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이. 약간 짜순 스타일의 패턴화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질감 처리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만의 스타일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웨이트를 강조한 느낌의 가벼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. 내 말을 맞나? 맞아요.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패턴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아, 우리나라만의 패턴 스타일이 요즘에 이제 딱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좀 진짜 조화, 창조를 잘하는 조화와 창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요즘에 보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러 응용사에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아,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만의 스타일이 뭔가 있어야 되니까. 그래야 이게 유지되는 거잖아. 네. 어떻게 보면, 저 때는 일본 유학 다녀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,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네. 옛날처럼. 요즘 일본에서 뭐 공부하러 누워봐. 네. 가봤죠? 한국사수? 요 정도 되나요? 네, 맞죠. 좀 버블리. 아니요? 네. 대신 길이를 남기는 거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모발마다 점핑이 다르고 모두가 달라서 지금 그 코너를 남기는 쪽에 모두가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세임 레이어에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그쪽이 짧아져요. 한 번에 기다렸네. 야, 눈치 보는 건 이상한 거래. 네. 네 머리 자르니까 더 신경 쓰인다. 아, 친구들 자르니까. 근데 확실히 미용사들 머리 자를 때가 좀 더 신경 쓰이긴 했어. 뒤에도 스페어 봐. 뒤에요? 뒤에도 삼각형이 삼각형이 만드는 느낌. 네. 뒤에도 그냥 코너를 남기는 것 같아요. 정말? 코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코너를 좋아하시는 게 삼각형인가요? 위에 수분 좀 피나? 어, 네. 그럼 제 스타일. 네. 저 반대입니다. 아, 반대입니다. 네. 네. 아니, 눈치 보지 말라고 하죠. 있는 거요? 지금 이제 저 10월에 영국 가거든요. 어, 영국? 네. 오, 사투리? 네. 오, 만져라. 아, 오래 간 거 아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행 가듯이 하면서 4일 정도 배우니까. 어,
헤어쇼 좀 가보고. 코스 들어가는 거야? 코스? 코스가 뭐예요? 액세서리 코스 있죠? 네네, 코스 들어가고. 네네, 뭐 컬러까지 운종 받을 것 같고. 잘해봐. 네. 재밌겠어요. 네. 요즘 얼마 돼? 한 전 600 정도 됐어요. 네. 예전이랑 크게 별 차이는 없다. 네. 근데 지금 환율이 높아서 조금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 것 같고, 숙식, 좀 잠자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여자랑 갔어요. 아니, 남자 셋에 여자입니다. 동성? 네. 남자 셋에 여자 셋. 왜냐하면 그분은 그럼 혼자 자면 뭐 거의 10일을 뭐 혼자 잘 수가 없으니까. 뭐 그렇지. 네. 열정이 대단합니다.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짜승 가라고 뭐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태국 골프 여행 가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은데, 저도 그냥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기회 되니까 한번 가보자. 아니 정말 좋은 거죠. 한 번씩 꼭 가보는 건 아니에요. 저는 꼭 한번 미용사라면 한 번씩은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정말로 경륜돌.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못가요. 그죠. 이거 하고 못 가고 저거 하고 못 가고. 네. 뭐 좋은 것 같은데. 10월? 네. 10월 5일에 출발해서. 부럽습니다. 17일인가. 정말 부럽습니다. 네, 좋은 게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한 8명? 아 10명 가거든요. 지가거든요. 10명이요? 네. 재밌어요. 재밌을 것 같은데. 네, 끝나면 같이 맥주 마시면서 커트 얘기하고. 제가 예전에 해외를 그런 식으로 갔어요. 네. 여러 미용하는 사람들. 네네. 네. 근데 이제 그때 관객일까 걸린 거예요. 아. 네. 근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침에는 약 먹고 교육 받고, 그리고 저녁에는 또 술을 마시잖아요. 그렇죠, 마셔야죠. 그렇게 한 2주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5kg 이상 빠지더라고요. 아 빠져요? 몸이 빠지고 이제 울 때 엄청 아팠어요. 아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응급실을 갔죠. 한국 와서? 한국 와서. 외국은 그때 당시에 말 잘 안 통하고. 그렇죠. 못 가고. 비싸고. 왔더니 폐렴이라고 하죠. 아이고. 죽을 뻔했습니다. 네, 약하고 술은 안 됩니다.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. 네. 머리 헹구고 샴푸를 마무리 좀 해주세요. 네. 여기 샴푸 좀 해주세요. 샴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일부러 제가 마무리 안 했어요. 그냥 그 오늘은 찬욱쌤 커트 따라하기 느낌이니까. 네. 아유 찬욱쌤도 흰머리가 많습니다.
저는 이제 새치 형태가 생겼습니다. 저도 블랙 한 건데 짠. 아직 그런 건 아닌데. 아직 그런 건 아닌데. 한번 발라보시죠. 아 네, 저희 감사합니다. 찬우 원장님의 손길을 한번. 함부로 풀면 더난 위험이 좀 있습니다. 아, 네. 조금 그냥 걸어? 네, 저 박수 많이 머리 빠질까? 지금 써야지. 나이야 돼. 관리하는 남자. 아이고야. 오늘 뭐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? 전혀. 됐습니다.